나도 여자랍니다. 방금 네, 일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피곤하면 텐션이 오르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오늘 바지 입었어요. 진짜 방금 들어왔는데 바지 벗고 있으면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머리 고데기를 안 해가지고 머리를 좀 묶고 있을게요. 날로사! 날로이! 잠깐만. 비정상 같아 지금 약간. 지금 제가 여기 동상 걸렸던 손이 색깔이 안 돌아오는데 밖에만 나가고 또 추워지기만 하면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저는 야 이거 진짜 평생 안 돌아오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저 너무 업로드를 조금 줄여라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네, 자본주의의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또 소개팅 전문이잖아요. 또 소개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될지. 제가 옷장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요런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옷들이 다 약간 앞머리 가발 붙일까? 아 갑자기 첫 피빙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앞머리가 안 어울려진 것 같지? 이제 약간 제가 이런 옷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소개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단정하고 되게 베이직한 옷들 입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먼 유니크에서 옷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옷들이 진짜 없어요. 막 소개팅이나 막 이런 거 갈 때 언니한테 옷을 빌려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제가 옷을 빌려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남이 지 옷을 입는 걸 싫어해요. 아니 보통 자매들이 다 이럽니까? 에? 저는 제 옷 가져가가지고 지금 가져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가지라 그래요 그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줘도 괜찮은데 뭔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셔도 돼? 저 진짜 한 두 벌 정도만 보내주셔도 괜찮았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29살 솔로 김지한 씨는 소개팅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옷들을 입고 싶어 하는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요 옷인데요. 일단은 제가요 유난히 마음에 들고 이거는 소개팅에 입고 나가고 싶다 하는 룩들을 몇 가지 골라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옷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니트인 것 같거든요. 또 요런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이렇게 뭐야 얼굴이 갑자기 확 살잖아. 이거 입어볼까? 좀 예쁜 것 같은데? 요런 밑에가 이렇게 해졌어요. 약간 안 입어볼라 했는데 한 번만 입어보자. 야, 좀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어. 뭐야? 저 겁나 예쁘잖아. 소매도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여기 어깨에 이렇게 라인이 선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직각어깨처럼 보여지는 그런 니트거든요. 저 약간 이렇게 약간 파진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청바지랑 입으면 비치면서 요런 느낌. 목걸이 하나를 렌즈 목걸이 남자분들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해주면은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좋아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따지고 살면 안 돼요? 나 좋아하는 거야 나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지키시라고. 네 다음은 요겁니다. 너무 귀엽다. 저 리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기 리본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이거 한번 입어보자. 어머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안에 제가 마침 오늘 딱 이렇게 브라 탑을 입어가지고 키가 있어서 팔이 긴데 팔 길이도 안 짧고 딱 크롭 기장인데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무난하면서 약간 이렇게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는 여기다가 또 목걸이를 또 하나 해보고 싶은데 아, 또 진주 목걸이 만능 진주거든요 이거 뭐 목걸이 광고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안 어울려 아줌마 같다 잠깐만 티셔츠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바지 봅시다. 요건데요. 이거 뭔가 제가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보낼 때 되게 졸릴 때 보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홀터넥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옷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스카이블루 약간 베이비블루 색에다가 이렇게 홀터넥 나시를 입은 듯한 레이어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인데 저 진심 영상 구상할 때 하나씩 다 안 입어볼라 했어요. 왜냐면 좀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귀찮아가지고 안 입어보려고 했는데 좀 궁금하니까 좀 입어볼게요. 아씨 미쳐버린 거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네 그냥.
죽어 그냥. 야, 잠깐만, 너무 이쁘잖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겁나 이뻐 얘가. 제가 여러분, 저 장사꾼 아니고 잡상인 아닌데요, 이거는 사야 돼. 이거는 잠깐만, 겁나 이쁘잖아. 아니 이게 안 이쁘다고? 이게 안 이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디자인 누가 한 거야? 디자인 누가 한 거야? 돈 많이 버세요. 다음입니다. 제가 골랐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 안 나요. 네, 죄송해요. 아, 셔츠를 골랐나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입어볼게요. 네. 진짜 죄송한데요. 아니 옷도 예쁜데 이거 입으니까 제가 좀 예뻐가지고. 저 셔츠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니 저는 옷 중에 셔츠가, 저 옷에 셔츠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셔츠 지금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아니 잠깐만, 나 셔츠 왜 잘 어울려? 약간 하나 발견했는데? 나 셔츠 잘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여기다가 한번 진주 목걸이를. 갑자기 너무 엘레강스해졌는데? 아, 이 목걸이는 약간 캐주얼한 옷이랑 좀 어울린다. 아, 이건 기억난다. 이거 제가 고른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완전 제 색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이거 재킷인데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사진을 봤는데 이건 색깔부터가 그냥, 이거는 그냥 저 입으라고 만들어진 옷이었거든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색감, 이 색감 뭐냐고. 이거 그냥 나 입으라는 거잖아. 이거 나 입으라고 그냥 살짝 쇼핑몰 만드신 거잖아. 이거는 무조건이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진짜 겁나 예쁘다. 야, 뒤에 이렇게 쫄려져 있고요. 색감이 완전 제 거 아니에요? 아, 티셔츠가 남아있잖아. 티셔츠가 남아있네? 이거 뭔 티요? 여러분,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좀 마음에 드는데? 레이어드한 느낌이 너무너무 괜찮고 예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매 길이 이거 긴 거. 제발 나 팔 좀 이렇게 길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이 팔 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제발 좀,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면 제 키가 168이기 때문에 팔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맞아요 저는. 여성분들 키 평균 키가 162, 3 정도이기 때문에 168인 저는 보통 여성분들 옷 사면 팔 길이가 너무 짧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챙겨줬어. 자, 이렇게 셔츠가 두 개 더 있고요. 저는 이것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베이직한, 이런 약간 엄청 비치는 스타일의 이런 티인데, 아 이게 실제로 보면은 색이 되게 오묘해요. 뭔가 여기 화면에서는 그냥 회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옥색 같은 느낌의 회색이거든요? 요거 한번 약간 핏이 궁금해서 입어볼 수밖에 없어요. 약간 상상이 안 가. 이건 좀 뭔가 뭔가 상상이 안 가. 아니 일단은 소매 길이 합격. 소매 길이 합격. 구라 안 치고 옷은 진짜 예쁘거든요? 제 떡대가 이 옷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제 어깨와 이 흉통 넓이가 이 옷을 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살짝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겨드랑이가 살짝 껴요. 제 몸 스타일이, 제 몸 타입이 옷을 견디지 못해. 왜냐면 제가 평균 여성보다 어깨와 흉통 사이즈가 좀 큽니다. 다음,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원피스? 나 원피스 입는 거야? 나 최근에 지인한테, 아 나는 원피스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원피스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못 입는다. 나는 그래서 원피스가 없다. 나는 원피스가 거의 없는 편이다. 있어도 못 입는다.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못 입는다라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마침 어제였나? 나 그거 어젠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 원피스가 마침 딱 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 이거 제가 시킨 걸 수도 있어요. 원피스를 입고 싶은 욕구에. 근데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진심으로. 이걸 제가 시켰었는지 안 시켰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소개팅에는 원피스 약간 국룰 느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약간 또 봄이니까 이런 원피스 어울리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원피스는 지금 안 입어볼게요. 어차피 입어봤자 못 보여드려요. 여기가 넓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스타일링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양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본 양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길게 신을 수 있는 굉장히 얇은 타입의 롱삭스인데요. 아까 주신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메리제인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저 메리제인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찰센키스 거 진짜 귀여운 메리제인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랑 같이. 이거 좀 진주 목걸이랑 잘 어울린다, 그죠? 약간 멋쟁이 언니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바지입니다. 짜잔!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허리에 비해 빵댕이가 커요. 빵댕이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세미 부츠컷 느낌의 바지거든요? 오늘 입고 있던 바지는 테무 청바지입니다. 무릎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땅 많은
셔츠 대신 골반이 좀 껴요. 제가 허벅지에 맞추면은 허리가 크고 허리에 맞추면은 여기가 좀 끼거든요. 지금 허리가 딱 맞아요. 지금 허리가 지금 완전 딱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좀 끼는데 바지가 스판이 있어서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부츠컷인데 제 키가 크잖아요. 기장은 여기까지 옵니다. 기장은 겁나 마음에 들어요. 기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좀 제발 좀 제발 좀 바지 좀 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바지들에 그냥 다 쇼츠, 롱 이런 사이즈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바지 편합니다. 네. 다음은 네, 슬랙스인데요. 슬랙스가 검은색밖에 슬랙스가 아니라 자켓이야. 슬랙스인 줄 죄송. 자켓이면 나야 땡큐지. 저 자켓 진짜 한 개도 없거든요. 자켓이 없거든. 저 약간 이런 시크한 룩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멋쟁이 언니 과인가 봐.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여기 약간 어깨 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과한 뽕이거든요. 태무처럼 뽕이 비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제발. 네 너무 감사해요. 옷 자체가 굉장히 오버핏이어가지고 이게 막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시크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진주 목걸이 한 번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면은 나 너무 시크해서 나 못 꼬시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자, 다음 옷. 이거 제가 정말 필요하던 바지인데요. 요렇게. 요런 바지. 요런 바지 느낌 아시죠? 핀턱.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입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S사이즈고요. 바지 진짜 예쁘다. 바지 진짜 겁나 편해요. 넉넉합니다. 길이 진짜 넉넉하고. 와 바지 진짜 이쁘다. 이것도 바지인데 M사이즈. 아, 이거 제가 고른 거예요. 이거 제가 고른 건데 아니 이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여기 옆에 선이 두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완전 하이웨스트로 잘 잡아주거든요. 완전 하이웨스트고 M사이즈 사길 딱 맞다. 역시 길이 일단 무조건 합격이고 아니 길이를 잘 뽑아주시네. 나 입을 수 있는 바지 어머 허리 스판 쩐다. 아니 근데 이제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살려줘. 이거는 이런 반바지를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핀턱이고요. 제가 이런 반바지 조금 너무 짧지 않은 기장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약간 뭔가 치마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미친 도라방스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야? 여보, 이거 S사이즈인데요. 바지 겁나 예쁘죠? 바지 진짜 겁나 예쁨. 바지... 어떡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앞으로 에이블리나 지그재그나 무신사 이런 깡들도 좀 많이 할게요. 왜냐면 확실히 입을 옷이 좀 많을 것 같아. 질은 둘째치고 뭔가 핏이 실패하는 핏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이거 먼저 입어볼게요. 네, M사이즈를 구매했고요. 허리는 뭔가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느낌이고 핀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쫙 이어져서 요 밑에까지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요게 약간 포인트인 바지인 것 같은데 완전 옆에 요 라인이 핀턱 라인이 이 밑에까지 이어지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예쁘고 단추가 요렇게 돼 있어서 좀 요것도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허리는 M사이즈 사니까 여기 쫙 잡아주거든요. 네, 이번에는 차콜색.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른. 아, 이 옷이랑 이 바지랑 이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릴 듯. 진주 목걸이. 이 바지 색깔 진짜 이쁘다. 일단 이 바지 근데 슬랙스 질이 좀 심각하게 많이 좋거든요. 약간 양복 바지 같은 그런 좋은 비싼 재질 느낌이어서 진짜 약간 아빠 양복 바지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질이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바지를 또 하나 받았는데요. 얘는 핀턱 요 주름이 요 위에만 들어가 있고 밑에는 약간 일자 핏으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얘는 조금 더 심플하고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M 사이즈인데 저한테 조금 크거든요. 제 스펙으로는 S 사이즈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 약간 스판이 엄청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뭔가 더 여름용인 느낌이거든요.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다 옷들을 택배깡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역시 중국보단 한국이다. 자 이제 과연 김지아는 소개팅에 갈 때 이 옷들 중에서 어떻게 스타일링해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